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나만 영원 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 물삼으시고 죄 용서하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안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안을 당함이니이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인 시편 70편과 71편은 원래 하나의 시편으로 추정되고 있는 탄원시입니다. 시편 71편의 시제가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두 시편에서 비슷한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또는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는 표현들이 두 시편에서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두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은 시인이 핍박 또는 억압받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70편 1편을 보시면 도움을 요청하는 시인의 간절함과 긴박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다만 1초라도 조금이라도 빨리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시편의 기자, 즉 다윗은 하나님 외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면하게 해줄 분이 아무도 없음을 알고 간절히 하나님께 자신을 구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1절에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 탄원을 드리는 자신의 억울함을 고발하는 시에서 후렴구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표현들로 우리는 지금 다윗이 굉장히 수치스럽고 그리고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71편 2절에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의로 나를 풀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았을 때 시인은 자신이 수치를 당할 만한 일을 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시인은 공의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귀를 기울여 자신의 호소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호소에 응답하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인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께 피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시인은 자신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골목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고 주택가이다 보니까 밤이 되면 불이 이제 다 꺼져서 아주 골목이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성분들이 혼자 사는 원룸들이 많은 지역이어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골목골목에 안심비상벨이 이곳저곳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밤길을 걷다 보면 또 곳곳에 센서 등이 갑자기 켜지는 것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밤길을 걷다가 수상한 사람이나 괴한이 쫓아온다면 급하게 피해서 도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처럼 피할 곳이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3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70편 2절과 3절에는 다윗이 처한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의 영혼을 노리는 자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다윗이 쇠약해져가고 피폐해져갈수록 기뻐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인은 대적들에게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의 태도가 다소 소극적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시편 71편 4절에는 더욱 분명하게 다윗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다윗의 원수들, 대적들은 다윗의 목숨을 원하고 있고 다윗이 죽기를 바라고 있는데 다윗은 그들의 수치와 무안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러한 상황들, 어렵고 억울하고 괴롭고 고난의 상황들이 다만 지나가기를,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손을 잘라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피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의 대적자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대적자 하면 대표적으로 사울과 압살롬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들은 사실 모두 다윗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한때 자신이 섬겼던 주군이자 장인어른이었고 또 다른 한 명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 반대로 또 나를 가장 아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나의 원수가 되어서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을 때 다윗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주 참담한 심정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본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은 비록 나의 목숨을 취하고자 하고 대적자들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 그들에게 똑같이 갚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악인들의 관계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 흉악한 자들의 장중에서 피할 수 있게만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수치와 무안을 당하여서
마음을 돌이킬 기회를 허락하시옵소서. 스스로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이제 원수가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만나게 하소서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힘, 영향력이 아무리 거대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이시고 요새이시기에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에 시인은 이러한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상과 싸우는 일 또는 어떠한 대상에게 피해를 입히고 죽이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비슷한 대상, 비슷한 상대끼리 싸움을 벌이기도 하고 상대보다 약한 사람이 오히려 도발을 하는 경우가 벌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다윗이 말하는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는 일은 상대를 압도하는 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대적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를 피하게 하는 일은 그를 압도하는 능력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을 압도하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들 하나님께 이러한 요구를,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계십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압박하고 곤란하게 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구할 때에 나를 도우시고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수많은 어려움을 압도하고 압살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71편 6절에서 시인은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하여 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편 9절에서 시인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세상은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들이 가진 능력이나 어떻게 하면 그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부가가치들을 생각하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떨어진 사람 또는 예전처럼 많은 것을 얻을 수 없는 이익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판단될 때에 사람들은 그들을 버리려고 합니다. 시인이 처한 상황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되었을 때는 다윗을 중용하였지만 더 이상 자신에게 이득이 없고 오히려 자신의 왕권을 위협한다라고 생각되었을 때에 그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또 압살롬은 다윗의 장막 아래에서 자신의 세력을 차근차근 키워내다가 다윗의 세가 약해졌을 때에를 틈타 다윗을 공격하고 반란을 꾀했습니다. 이러한 아픔을 겪은 시인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만은 끝까지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내 힘이 비록 쇠할지라도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늙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71편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까지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저는 이 18절의 말씀을 보며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너무나 멋진 청년의 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노인인 다윗의 마지막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시인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힘과 주님의 능력을 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힘을 후대에 전하는 일, 주님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흘러보내는 일은 사실 저와 같은 젊은이들이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또 오늘 우리에게 행하실 또 내일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충분합니다. 그것이 청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큰 은혜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은혜를 이미 경험한 세대들에게 더해지는 책임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러한 책임에 대해서 자신의 기쁨이고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할 수 있는 중요한 자신만의 가치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비록 늙고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이지만 주님, 하지만 그래도 저에게 아직 쓸모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께서 행하신 능력들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나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에 당신은 나를 인도하시는 위대한 왕이십니다. 그것들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내 삶 속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주님 후대에게 전하겠습니다. 그 전하는 일들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그러니 저를 계속 바라봐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청소년 세대를 위한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장년 세대의 헌신들이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가치는 여기에서 바로 빛을 발하게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과 후대의 주님의 능력을 전하는 힘,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역경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가장 신속하고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능력들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왔음을 인정할 때에, 그리고 잊지 않을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 그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삶으로 증언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만이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는 유일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날마다 베푸시고 또 우리가 고난당할 때, 역경당할 때, 하나님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나의 반석이시고 피할 바위시며 요새 되신다는 사실을 주님 시편의 고백을 통해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어려운 상황 때마다 주님 날마다 주께 우리가 돌아가고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경험한 내용들을,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그 강한 능력들을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그 다음 세대들에게 또 전하는 그러한 가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